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바로 사무공간, 오피스 공간 설계 혹은 디자인 시 체크해야 될 체크사항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0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뭐 창업자분들이나 혹은 사무실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요즘 워낙 셀프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셀프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아, 그래도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만들면 되는지를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체크리스트는 이제 설계와 디자인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셀프로 하실 때 설계와 디자인적인 개념을 많이 담지는 못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는 공간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런 사무공간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동선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주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동선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이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원분들, 그다음에 임원분들, 그다음에 고객사, 그 외에도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배송기사, 뭐 택배기사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동선을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와서 탕비실과 회의실, 그다음에 소회실과 대회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의 어떤 고객사들의 동선은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들어와서 보통 회의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회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이제 약간의 휴게 공간에서 잠깐 웨이팅을 한다거나 혹은 입구 쪽에 이제 회사의 소개를 본다던가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직원분들이나 임원 동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진입이 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동선이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분들의 동선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대표이사님실, 그다음에 이제 임원실이 이렇게 안쪽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메인 동선과 서브 동선을 잘 구분해서 어떤 동선에 겹침이 발생하지만 또 업무 공간엔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외부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외부 파사드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전체 전면의 파사드 공간을 스타코라고 하는 제품으로 저희는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출입구를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 회사입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전체 다 유리로만 돼 있고 간판 하나 정도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입구 전체를 좀더 디자인을 넣어보겠다고 하시면 이 파사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사드는 최대한 심플하게 어떤 로고 정도만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파사드에서 보통 회사의 어떤 이미지나 간판적인 부분들이 표현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설치는 안 됐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정면에 한번더 회사의 로고와 회사의 사명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 파사드에 대한 작업 여부, 그러니까 여기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정도는 이제 공사 전 설계 및 디자인 과정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출입구 보안 시스템은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출입 쪽에서 이제 벨을 눌러서 이제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이런 이제 통제 관련된 보안 관련된 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이제 아트월 형성 혹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보통 입구 쪽에 만들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정면부에 이렇게 상패장이나 인증서 등
또 혹은 회사의 어떤 홍보 용품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보통 이 공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모니터를 설정해서 그 모니터에서 회사 관련된 홍보 영상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트월 전체적인 공간을 한번 들어왔을 때 회사의 어떤 시선을 좀 뺏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바로 로비 혹은 리셉션 공간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정면에 보이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로비 혹은 리셉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손님이 왔을 때 정면에서 손님들을 응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리셉션을 만들게 돼서 손님을 응대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보통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리셉션을 만들게 되면은 한 가지 팁이 리셉션 공간의 뒤쪽 부분은 보통 창고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탕비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탕비실을 보통은 다 만들게 되는데 예전에는 탕비실이 좀 폐쇄형이었죠. 안쪽에 이제 좀 조그마한 싱크대 하나 넣어놓고 냉장고 넣어놓고 뭐 간단한 도시락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그 공간의 성격이 띄워졌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 탕비실이나 직원 휴게소 공간이 같은 개념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도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카페 느낌도 나면서 전체적인 북유럽 디자인을 좀 더 적용을 해서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탕비실 공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도. 따뜻한 물이 나오고 또 물이 잘 나가는 이런 수도나 배수 위치가 정확히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기라고 해서 이제 불 쓰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취식은 이제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우리는 사무실에서 꼭 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싶다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단계에서 관리사무소에다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탕비실에서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가전제품들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전기 포트, 커피 머신 뭐 이 정도가 요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들 같은 경우도 어디로 잡을지 계획을 하셔서 그거에 따르는 보시면 이런 전기 계획 이렇게 콘센트 같은 거 계획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탕비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많이 폐쇄적이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분 상승을 해서 이렇게 외부로 노출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이 부분들을 요즘은 더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디자인 하실 때 탕비실에 대한 컨셉과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